10일에 서북미 뿌리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시수필 낭송회가 19일 토요일 코엠TV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현정 심갑섭 전 회장들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서 김병건 영사는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있음에 놀라며 애송시를 읽어 가을 문학의 밤에 운치를 더했고 박영민 페더러웨이 한국학교 이사장도 11회째 계속 축사를 하게 된 기쁨을 전했습니다. 지소영 문인협 회장은 올해는 글풍년이 들어 7년 만에 대상을 받는 신인이 나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배다니엘 남서울대 교수도 올해 작품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참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심사를 하면서 뭐 환호도 질러고 어쩌면 이렇게 그 좋은 글들이 어디서 숨어있다 이렇게 나왔냐고 전부 다 익사이팅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상 수상자가 또 결정되고 우리 회원들 모두 기쁩니다.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아직 메말라 있지 않구나. 살아있구나. 숨어있는 샘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샘물을 다시 이렇게 글로서 풀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이민 사회에서도 참 그 메마르지 않고 이렇게 그 정서적으로 아주 순화되는 그런 그 지역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쁘고요. 좋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대상의 이경미 시인, 우수상 수필 부문의 경영수 김휘경, 가작시 부문의 김혜옥 이기철 박무학, 수필 부문의 권상길 이도성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저 우유라는 작품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배경은 이제 70년대에 최저소득 무료 우유 급식 대상을 받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가난이라는 것이 또는 어느 시대나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다른 이미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이고 그리고 가난이 가난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어떤 것도 다 자리를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유, 가난, 어떤 70년대 어떤 한 세대를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에게까지도 자리를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특히 저희는 이제 서북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것을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전적인 용기, 반전적인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가난보다. 피아노 트리오의 축하 연주로 바이올린 김영숙, 첼로 이진희, 피아노 권소연이 헝가리언 댄스와 고향의 노래, 그리고